비타 아닙니다. 비타인데 같이 해요. 비타 아닙니다. 플스 3면 들어와. 들어와. 이걸 초사 3부터 깝시다. 네, 전 그러고 있었어요 계속. 이게 초사 3를 자꾸 이거 에너지파로 저기 날려줘야 돼. 아 이게 뭐야? 이게 미쳤나봐 진짜. 차. 와 대박,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얘부터 누르면 안 되나? 바로 잡기 잡고 이거 날려줘야 돼. 나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얘. 근접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네. 나 참, 나 진짜 어이없네. 이거 손오공부터 패면 안 되겠는데? 아 손오공을 집중 공략해야 되는데. 아 뭐야 한 대 맞고 죽었어. 와 오 말도 안 돼 이게. 너무 막 만들었는데. 아이고 뭐와 와,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한 대 맞으면 그냥 죽네. 나는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다 죽네. 다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래도 반피 깠네. 아 반피밖에 못 깠네. 우리 그게 없네요. 우리 다 죽었는데 반피 간 거면 되게 못 간 거지. 끝났네 이건. 이거 살려봐야. 이게 살려도 살린 게 아니야. 이게 계속 죽어나가 아주 그냥. 아 나 죽는다 이제. 다 죽었어. 이거 살았다. 아 제발 제발 얘들아. 아오씨. 와 이거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18호가 마지막에 죽었네. 와 누가 왔는데 이거. 정신과 시간의 방 들어가야겠네요. 정신과를 갔다 와야 돼 이거는. 이거 그 용적기님 여기까지 스토리 깨셨어야지 우리랑 합류 가능한데? 방장이 바뀌기 그... 때문에 여기 진행하셨어요? 여기까지 깬 상황이어야지 합류가 가능한데? 찍었네. 저분은 깼어요? 왠지 다 깼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 이거 마인부 한계를 느끼는데 지금. 아 뭐 미디어텍 하는 애로 캐릭터 사진 보니까 캐릭터 사진 보니까 냄새가 잘 좋아. 아 그래요? 덕후 냄새가 물씬 나. 덕후 냄새 덕후 냄새 나면은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밀리 타입이 생각보다 없네.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아 손오공이 근데 근접 공격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이 새끼 사기야 그냥. 손오공이 보니까 근접 공격을 안 맞아. 중간에 막 다 튕겨내고 아주 뒤시끼요 이게. 초대 왔죠? 오셨나? 사람 시키가 아니오. 저분은 누구지 근데? 초대해달라고 한 사람? 저분이 아닌데? 이분은 누구지? 들어오셨는데요 누군가? 저분은 누구지? MXMCZ 누구요 이거는? 쟨 누구지? 일단 뭐 나한테 왜 친추 보냈지? 아 다른 분이 저기 하셨는가 보네요. 야 제 캐릭터 봐! 랭크가 얼마신데? 300이네. 저게 그거 아니에요. 갓공. 저거 누구 시청자분이신가? 누구야 저거? 정체를 밝히시오. 오면 온다고 말씀은 하셔야지. 온라인 전투력이, 아이디. 온라인 전투력이 아이디 확연히 다르네. KWONK. KW ONK K 뭐라고? 01?
온라인 아이디가 없다는데? 알 빠졌잖아. 아, 알. 야, 걔도 나왔는데? 누가 나왔다고요? 나서스. 아, 나서스? 좋아. 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카드를 계속 바꿀 필요가 없잖아. 그럼요. 나이스.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시청자분이 아닌 것 같은데. MXM. 자,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무조건 39번 미션 깨야 됩니다. 39번 미션. 막 다른 거 하면 그냥 아주 그냥 바로 그냥 강퇴 신공 날려버려 그냥. 야, 버스다, 버스! 나이스! 오늘 엔딩 볼 수 있겠구먼. 버스다! 아, 근데 또 이렇게 또 버스로 그냥 막 깨버리면 이것도 좀 그런디. 아, 저분 필살기 갖고 계시다. 어, 그러네, 필살기다. 나이스. 자, 갑니다. 우리 서폿 없어. 우리 서폿 따위 없으니 뭐 알아서 잘. 야, 초사 2네 오공. 뭐 초사 2? 우린 왜 없지? 어, 우린 왜 없지? 초사 2가 없어. 이랬는데 막 또 겁나게 발리는 거 아니야, 넷이서? 그러니까. 이게 LOL도 그렇잖아요. 챌린저 한 명하고 트롤 나머지 다 브론즈 이런 사람들이랑 팀 먹으면은 절대적으로. 그건 가끔 케어 돼. 케어 되나? 네, 가끔 케어 돼.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초사 3가 쇠도 너무 쎄갖고 지금 초사 3를 다구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와, 나 뭐 맞았다고 피가 이렇게 나냐? 오, 나이스! 오, 싱크로! 넥스 싱크로! 오호, 나이스! 아, 좋아! 조합이 좋아! 어, 렉이 쩔어, 근데! 야, 이거 렉 뭐야, 이거? 웬 렉이야, 이거? 와. 안 센데? 오와! 와! 야, 나 좀 때리지 마봐! 아, 나 헬프, 헬프! 아, 나 존나 멘붕 오네, 얘. 또 나 때리네, 자꾸. 와, 야, 좀, 나 좀, 야, 제발 좀, 아, 나 돌아버리. 가드에도 피가 막 엄청 까여요. 이게 뭐야? 아, 어디 갔냐? 아, 초사 3가 아. 어, 왜, 야, 잠깐만. 아, 초사 3한테 몇 대 맞추다 하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어, 답답해, 씨발. 저 신날 것 같아. 어, 어, 근데 피 많이 까였어요. 어, 숨 터져. 나 살려줘. 살려줘. 아, 살려줘. 살려줘. 누구야, 이게. KTX는 개뿔. 어디서 달구지 가와가지고. 아, 우리 뭐 구루마 타서 달구지 탔어, 우리. 경운기요. 아, 지전. KTX가 아니라 경운기 탔어. 이게 뭐여, 이게. 와. 아, 이거 초사 3는 넘사벽이네요. 다들 베스트로 갑시다. 베스트. 아, 지금 전 베스트예요, 거의. 나도 베스트야. 베스트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KTX 탈선하는 소리야. 존나 개 이면데 그냥? 아니, 저기 그 지금 원 손오공 그거 가지고 원기옥 쓸 그 분위기가 아니지 않아요? 원기옥이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그 원기옥이고 나발을 좀 센 애로 합시다. 누답이야. 아이, 선도 다 떨어졌어. 갓 나왔다, 갓. 뭐야? 아, 나 미션 안 골랐구나. 왜 선도도 못 사지? 선도. 아, 나 돈 다 썼네? 돈이 없어, 돈이. 선도 비싸요. 선도 3만원씩이에요. 존나 망했다, 씨발. 진짜 존망이요, 이거. 어떡할게요, 이거. 망했다.
아니, 적선을 해줄 수도 없고, 진짜. 망했어요. 저도 지금 거의 거지 다 돼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원격 못쏠것 같은데, 절대로. 그 원격 준비하다가 에너지 반대 맞으면 그냥 죽을걸요? 저 MX님 신규 아닌 것 같은데? 저, 야, 시청자면 시청자라고 말좀 한마디 해주면 안 되나? 갓공을 저걸. 근데 아까도 그 강아지 가지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아, 나 미치겠네. 1대1대1로 싸워야 되나? 그래도 질걸요? 아유, 뭐가 이렇게 끊겨. 오, 그 렉, 모뎀 써요? 누가 핸드폰 테더링으로 지금 이거 하고 계셔요? 오, 답답해. 진짜 겁나 끊기네. 테더링 쓰고 계신가 본디? 와, 뭐야, 이게. 존나 한 멀리 번씩 날아가지고 맞춰서 스톱. 싸워야겠다. 야, 뭐, 한대 때리면은 내가 날라가 피해. 에? 와, 베지터 겁나 얍삽하게 싸우네. 막 도망가고 막. 우리 50부터 노릴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1대1대1로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각개전 들어 프리포올로다가. 아유, 근데 왜 이렇게 끊겨? 이거 누구야, 이거? 아, 야, 중국분이 들어오셨나?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봐. 아이고, 죽었다. 안 나오는데 이거? 50을 마지막에 잡아야 될것 같아. 아, 뭐야? 이거 아예 멈췄는데? 멈추고 막 난리 났어 이거. 이거 누구야? 정체 밝히세요. 모뎀 쓰시는 분. 어떻게 플레이스테이션에 모뎀을 연결할 수가 있지? 아, 저 누구야? 중국분 같은데? 아,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이래, MX. 아, 보내버려요. 이거 강태 있어요, 강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서 지금 렉 걸리는 것 같아. 아, 이게 뭐, 갑자기 왜 일본 사람이 들어와? 강태. 오케이. 저 사람 근데 나도 뭐 친추돼 있는 것 어, 저 같은데, 사람이 느낌이. 방장임. 아, 이 미친! 레디오. 아, 나 미치겠네. 레디 할게요. 레디오. 저는 뭐, 레디가 안 되네요. 아니, 저분이 아, 그나 선도 다 떨어졌어. 아, 방장이 하나 레디 있다. 한번 해야 돼. 뭐, 아무것도 안 돼. 우리의 계획을 눈치채셨는가? 그, 네모 눌러보셔요. 그 강태 안 돼요? 몰라요? 아니면은, 저, 네모 MX 저분한테 동그라미를 눌러가지고, 킥 프롬 더룸 뭐, 이게 있을 건데, 세 번째 거. 네모를 누르라고요? 동그라미. 아, 일단 이번 판 하고. 어, 핑이 다 나쁘지는 않은데. 아, 저분, 저긴데? 스카이프에 저 아이디 쳐봤더니 서울로 나온대. 아, 진짜요? 저 아, 사람 뭐여, 이게 한국 지금, 사람이래. 아이, 뭐, 일본 분이었다가 한국 분이었다가 지금, 아, 근데 기화를 왜 이렇게 끊겨, 이게, 뭐여. 하셨는데? 아니, 일본에 사는데 스카이프만 서울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하긴 그러고 보면 그래. 뭐, 남해님은 무슨, 뭐, 어디 말도 안 되는 나라로 돼 있던 거 같은데. 어, 나 우리나라 아니야. 어, 무슨, 초간디님 뭐, 어디, 감사합니다. 뭐, 고마워요. 아르헨티나 비슷한, 뭐, 그런, 중동 국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 나 오구 나중에 칠 거야. 마인부부터. 아니다, 베지터.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랑 놀고 싶은 그런 일본 사람일 수도 있어. 아니, 우리가 무조건 저 공격을 하면은, 베지터 피가 좀 이게, 빨리 한국인인데. 떨어지니까, 베지터랑 마인부부터 잡아야 될것 같아. 어, 누구 막 순간이동하고 난리 났다, 와. 아, 나왜 맞냐, 도대체. 아, 끊겨서 콤보가 안 나가. 죽었다. 베지터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마인부 패고 있어요. 아, 오공 꺼져! 오공 꺼져!
어, 마인부 같이 텐다. 오, 예. 다들 굳히고서 좀 버텨보세요. 일단 손오공의 표정만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 날아가는데? 손오공의 표적이 되신 분은 알아서 몸을 사리셔야 될 거예요. 나다, 그게. 그게 나다. 아, 마인드 스틸네. 들어온 자식. 아, 디스커넥션 됐어. 아, 뭐야. 저분 이상했네. 아니고요. 누구? 저분 틀리셨는데? 아, 다 죽었어. 아,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저분이 문제네. 에? 방송 보 용접자님. 용접 하시는 분이 왜 오셔가지고 지금. 아, 저 양반이 문제였네. 잡았다. 그 빨리 랜선 용접 좀 해봐요. 잡았다. 뭘 잡아요? 용접자. 랜선 빨리 용접하세요, 좀. 아, 범인은 내부에 있었어. 미안해요, MX님. 괜히 멀쩡한 서울 사람을 이러면서. 그니까, 아, 나한테 친추를 보내라니까. 내 아이디 보이잖아. 이거 어서 내 방송 꼬장피라고 그 보낸 사람인가? 아, 진짜. 미치겠네. 빨리 랜선 용접하고 다시, 아우,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나갔어! 용접기님이 어? 쟤 나갔어요? 어. 용접기님 일단 다시 들어, 초대해보세요, 다시, 일단. 아니 뭐 그분이야 뭐 그렇다 치고 어차피 같이 하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니까. 어, 저분 어차피 우리 저기 아니었으니까 저분도 이제 우리랑 한두 번 해보고 답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지. 그니깐요. 아, 족같네 이러고 나가신 것 같아요. 어, 이 새끼들은 노다 부정기 당한 거지. 그니까 KTX를 갖다 줘도 운전기사가 없어. 난이도가 없어요 이거는. 어, 난이도 쉬움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내 아이디 보이잖아요. ABC클랜 남해. 친추 보내시라니까? 근데 아깐 들어오셨잖아요. 아, 청자네. 들어와요, MXM님. 아, 미안해요. MXM님 들어와요. 어디가 청자요? 아, 시청자분이시네. 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가서 쪽지까지 보내셨을까. 그니까, 아이. 아, 저 놓친 애들이랑 진짜 게임 못 해먹겠네 이러고서 나가셔갖고 괜히 일본인으로 오해받은 것이. 그니까 빨리 들어와. 이게 범인은 저기였어, 용접자. 근데 왜 일본어로 보내. 아아, 저기 게임이 게임 일본 게임이잖아. 일본 게임이구나. 돌아와요. 돌아와요 부산. 아, 오셨다. 오케이. 자, 친추 좀 받고. 아, 시청자님 삐지셨다고요? 아니, 들어오셨는데? 용접기님이 오셔야 돼. 용접기님이, 어, 문제였어. 하지만 렉과 같이 오시겠지. 그러니까. 아, 나 걱정이다. 렉과 함께 오시겠지. 챗. 이거 그 프리미엄 카드 그 막 랜덤으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네. 뽑기 같이? 근데 저게 여기 있는 카드들 중에서 뽑히는 건지 아니면은 없는 카드도 뽑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도박을 하면 안 돼. MXMCGXGZ님 채팅창에 말 좀 해봐요. 누군지 좀 보자. 누군지 알아야지 소통을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오셨다. 크원KR님. 용접공님. 자, 가자. 강한 캐릭으로 합시다, 진짜. 아, 나 이거 완전체로 바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 완전체로 바꾸. 아, 완전체는 컨티뉴가 없구나. 아, 진짜. 이래도. 제랄, 저래도 제랄.
아, 안 되겠어. 밀리 캐릭터가 짱인 것 같아요. 아, 뒤에 어머니 보고 있다고요? 아, 이게 제 방송을 보는데 뒤에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내 목소리 다 들리겠네? 엄마의 책상 속에 야동 있어요! 책상 속에 야동이 있다고요? 야동 CD들 다 있대요! 하드 하나 숨겨져 있대요! 따오기 폴더를 보시래요! 한 개만 숨겨져 있을까, 과연? 빨리 따오기! 과연 한 개일까? 따오기 고고싱! 아, 이어폰이래. 아이고, 어머니 침대 밑에 10개이고. 이어폰이래, 망했다. 직박구리 폴더를 뒤져보세요, 어머님. 직박구리요. 일단 베지터. 베지터? 그럼 나는 누구 때리지? 베지터 몰빵 해야지, 몰빵. 누구 또 죽었는데? 강아지? 아, 오공 같다. 카드가 풀린다. 와, 대박 손오공. 진짜 미친 손오공. 오공 받아라. 가자. 아, 귀엽다. 큰일 났다. 아, 아, 나 죽는다. 아, 죽었다. 아니, 살려주고 자지구가 없네. 베지턴 잡았죠? 아니요. 반피 뺐어요. 대 변신했어요? 지금 어디서 싸우고 계셔, 다들? 나 지금 외딴 섬에 있어, 혼자. 도망다녀, 도망다녀. 베지터 우리 지금 둘이 존나 아, 여기 있구나. 요, 아, 여기서 완전 닭을 치고 있네. 겁내 웃겨, 진짜. 닭울만이 이게 뭐여, 이게 진짜. 닭울만이 와, 진짜 너무한다, 인간적으로. 도망가지 마, 베지터 새끼야. 대박이다, 진짜, 우리. 아, 저 강아지 또 죽었어. 어, 어, 무서운데? 저는 죽었다. 아, 죽었네. 아! 강아지 좀 주지 이제 베지터 잡았는데 가드를 올리란 말입니다. 아, 가드를 올리시라고요. 작전 괜찮았는데. 아, 진짜 나서스 농사 못 지으시네. 나서스는 방어력이 중요하다니까요. 이봐, 부우를 버리야. 아, 저 뭐야, 오공을 버리고 때려야 돼. 그러니까 부우는 서포터니까. 그러니까 일단 베지터 잡고 그다음 부우 잡은 다음에 오공 잡아야 될 것 같아. 나서스가 왕귀를 해줘야 되는데 왕귀를 못하시네 진짜. 아, 마인부부터 잡을까? 아니요, 마인부는 제가 마인부가 서포트라서 별로 그렇게 세지가 않을 거예요. 자, 레디. 잠깐만요, 저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캐릭터 뭐 고를까. 아, 나 마인부 할래. 아, 나 몰라. 마인부가 갑인 것 같아. 얘는 장풍을 쏘거든요. 야. 아, 아니, 몸빵을 하실 거면은 죽지를 않아야 되는데 죽으셔가지고. 아, 근데 안 죽을 수가 없어. 이해는 해. 아, 나도... 저희도 뭐 그 노고는 이, 노고는 어. 알겠는데. 나 같으면 5초도 못 버텼을 거야. 노고는 아, 그러니까 뭐 일부러 오공 어그로를 하셨대. 아, 뭐 어그로 하신 거는 알겠는데요. 어, 레디요, 레디. 잠깐만요, 지금 신중을 기해서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다른 캐릭 내가 마땅히 잡을 만한 캐릭이 없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야, 근딜이 흔들... 좀 이 베지터가 근딜이 좀 세갖고. 그 장풍 좀 세게 나가는 거 없나? 젠또 아, 누구야? 에? 젠 누구지? 몰라요.
아, 이거 뭘 해야 되지? 아, 바루스 스승. 뭔 스승이요? 바루스 스승이래요. 아, 나서스 스승이에요? 예. 네. 쟤는 저희 같이 생겼네. 그 뭐지? 르블랑인가? 아, 그건 아니지. 아닌가? 르블랑이 아닌가? 아, 여튼간에 시작할게요. 얍. 스승이라고? 이랬는데 더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아, 깨고 싶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싫으셨던 거지, 이제. 그러니까 저 캐릭터들까지 풀려면은 지금 갈 길이 태산인데. 아, 오늘 엔딩 못 봐. 아, 몰라. 내일 눈이 그, 졸린 눈이요. 내일 일 나가지 마요. 아유, 일은 해야죠. 먹고는 살아야지. 매겨줄 거 아니잖아요. 몇 시에 끝나요? 아, 내일, 글쎄요, 내일. 저희는 보통 밤샘 작업이라. 아. 야, 마인부 존나 피 빨리 나는데? 아, 왜 이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냐. 미치겠네. 오, 스승님 돌아가시고 계신데? 아, 죽으셨는데 스승님이? 이거 왜 살려주지도 않아요? 같은 온라인끼리. 어, 마인부 다 죽어간다. 쟤 죽여야겠다. 아, 짜증난다. 내가, 아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나 혼자, 하나라도 없는 게 나. 나 혼자 죽일게요. 오지마 어그로 끌려. 마인부 죽이자. 오케이. 누가 죽었는데? 아, 저거 살려줄 수가 없는데? 지금 멀어서. 베지터이씨. 다음에 베지타 저잉. 야, 이 새끼 난 크러쉬로 하는데? 2인 1조로 싸워야겠네, 2인 1조로. 뒤에서 장풍을 겁나게 쏴야지, 이거 안 되겠어. 아싸, 남해님이랑 지금 2인 1조로 베지터 후드로 패고 있는데, 오예. 뭐야, 게임 온 건가, 설마? 아니야, 살렸어. 오케이, 베지터 끝! 나이스! 아, 사, 나이스! 베지터 잡았고. 5공 하나 남았어, 5공 하나! 손오공! 공 하나! 이제 가자! 손오공 하나만 남았어! 덤벼! 아이씨! 야, 이건 끝났다! 이건 끝났어, 이거는. 다구리에는 장사 없는 거요! 예, 이거는 우리 막 살려주면서 하면 되니까. 어? 살려드려야 돼, 야. 오케이. 오예! 날렸다 아싸, 받아 날리세요. 자, 받고 막타 두고 아니 저기 아 뭐야, 왜 막타 두고야. 아, 저거 힐러인가 보네. 누가 힐러예요? 스승. 아, 스승님이 힐러예요? 근데 걔가 죽여 소유공 죽여. 이거 이 새끼 이거 어? 그동안 까불었지 아주 그냥. 어, 나한테 온다. 내가 죽이 너무 많이 넣었나? 아, 나이스 필살기 맞았다. 나이스. 아, 이제 나한테 와요. 맛있어 두 번 다 죽어. 두 번 다 죽였어. 죽어. 오케이, 나이스. 아, 와, 뭐야 이거. 야, 이걸 잡네. 아, 역시 부부부터 잡았어야 돼, 이 서포 새끼. 아, 저쪽이 세 명이었구나. 나 막 정신없어갖고 4명인 줄 알았어. 야, 브로리 천진... 카드 풀렸다. 나 천진반도 막 보이고 막 그랬어요. 야, 드디어 어, 베지타. S랭크를 어떻게 받아야 돼야? 그러니까 이제 미션 다음에 뭐 가야 되지? 다음 스토리 미션이 다음에... 있나?
아, 우리 초사 50도 없는데 지금.